아크몬드입니다. 이번에는 사진 앱을 사용해서 슬라이드쇼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를 누르면 내 생활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기본 섹션에 사진이라고 하는 타일이 있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타일에는 사진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번갈아 가면서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미리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사진에 대한 요뭐 다른 사람들도 보는 컴퓨터다 보니까 좀 민감한 사진이라든지 좀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사진이 있다면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시면 라이브 타일을 끌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앱 타일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켜고 싶다면 켜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진 앱에 들어가시면 현재 지금 제 아이디에 광수팍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에 들어있는 원드라이브 사진이나 아니면 사진 라이브러리. 여기 보시면 내 PC에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사진들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사진 앱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직접 폴더에 들어가서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슬라이드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아무거나 하는 게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보시면 슬라이드쇼라고 해서 F5, 키보드 F5를 누르시면 되거나 아니면 직접 이걸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놨던 사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슬라이드쇼로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선택한 사진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만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다 돌아가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폴더에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마우스나 터치를 사용해서 우측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요 파일 이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는 게 싫다 이렇게 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이전 크기로 돌아오기 누르시면 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실제 크기라든지 이렇게 좌측 상단은 이제 내비게이션 쪽이고 우측 상단이나 우측 하단은 이렇게 크기나 이제 직접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책에서는 요 배경음악 깔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룹 음악 앱을 사용해서 틀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음악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룹 음악 앱을 켜서 좀 분위기가 좋게 되는 그런 뭐 피아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음악을 깐 상태에서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원하는 폴더에 가서 원하는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배경음악도 이제 흘러나오면서 사진을 이제 감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 10의 이제 잠금 화면 자체도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책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나오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뭐 집안이나 아니면 가게 이런 데서 이제 홍보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